모시기 전에 오늘이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몇 번째 시간이라고요? 다섯 번째. 제가 또 알려드리고 묻지 않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오시고 또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집회 지금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아, 네. 참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 위해서 시간 별로 이렇게 뭐 특별하게 준비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와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이 전달을 하는데 얼마나 본인이 많이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설교가 나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난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원장님 또 우리 집사님 또 오늘 이렇게 또 찬양해 주신 우리 양장로님 또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위해 수고하신 우리 박은 전도사님 또 이렇게 많이들 도와주시고 이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는 걸 잠깐 우리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날은 우리가 생각했죠.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영적인 만남이라고 했어요. 영적인 만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우리들이 신앙이 잘하는 것 같지만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더러는 길가에 뿌려졌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졌지만 예? 옥토에 떨어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축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시죠? 그죠? 우리가 그 시기에 살지는 않았지만 똑같이 10분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빠른 걸음으로 더 빨리 많이 멀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지난날의 신앙이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너무나 나태했고 제대로 가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감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만큼 돌아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느 곳으로 얼마나 빨리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분명하게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안 그러면 갖는 것만큼 돌아와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Son of Peter,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people? 시몬의 아들 요한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다고. 이 말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관심이 있다고 하는 말이고 우리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 시간에도 역시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김 목사, 네가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그 말에 우리가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 주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안 준 것이 뭐가 있느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것만큼 내가 너한테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답할 줄 알아야 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세 번째 대답한 것처럼 그가 근심하여 가로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내 지난날의 삶이 아름답지 못했고 얼룩진 삶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중심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무엇이 복이라? 재물을 사랑함이 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이라.
특별히 언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반전에 아름다운 것보다는 후반이 더 아름다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이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나의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내 생각이 조금만 바뀌면 땡땡땡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라고. 내가 있는 것 중에서 내 것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가지고 청지기의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영원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웨이맨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 인생의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우리 갈멜산 기도원에 모이신 분들은 젊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린 사람보다는 성숙하신 분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아, 네. 제가 말을 어렵게 합니까? 저도 말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상처받게 돼요. 성숙한 사람이 더 많다. 아, 네. 성숙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금 쉽게 말하면 김치가 잘 익었는 것을 한번 먹으면 아주 시원하게 침샘을 막 돌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성숙이에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인생의 남은 날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생각해보면서 은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인생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국 노래 중에서 유일하게 아는 노래가 인생은 나보네 길. 제가 사랑하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다른 사람, 어떤 사람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보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왜? 내가 제일 먼저 알던 노래고 지금도 그 노래 외에는 몰라요. 우리 인생은 정말로 짧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제가 제 이렇게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아까 원장님 말씀 것, 제가 27살 때 자꾸 27살 가지고 놀리는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 27살 때 그때는 정말 철부지였었어요. 목회가 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도 읽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 열정 하나로 가지고 목회자가 됐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실패를 많이 했겠어요. 시행착오를 많이 했겠어요. 지금 이제 보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그죠? 지금은 조금 이제 뭔가 희미하게 좀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인생이란 뭔가 하면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 같은데 내려놓을 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가 됐어요. 우리의 지난 날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날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이 시간에 주마등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0편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빨리빨리 1등을 읽는다고 해서 못 나오는 게 아니니까 뜻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9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시작.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대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죠.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나온 발자취라고 하는 것은 지울려 지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한번 생각해요. 컴퓨터처럼 말이죠. 딜리트 해가지고 딱 눌러버리면 내가 가장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순간, 그것이 딱 지워진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남들은요, 제 김 목사가 보여주고 싶은 것 보고, 아, 그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보여주고 싶은 것 보고 저를 평가하지 않냐고, 감추고 싶은 것, 끄집어내고 싶지 않은 것이 그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근면하며 열심히 일하며 살았느냐라고. 지금부터 42년 전입니다. 1976년도 미국에서는요, 1976년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땅콩 농장의 농장주였던 지미 카터가 I'm born again Christian 하면서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아주 열광을 했어요. 열광. 우리 기독교인들이 열광을 했어요. 지미 카터, I'm born again Christian 이라고 하는 그 말에.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인데 신학교에서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한국말로 단기 선교라고 하는 말이 없었어요. 단기 선교라고 하는 말이 없었는데, 그 내는 돈을 여러분의 모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면 교회에서 대신 내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린 그때에, 어린 나이에 우리 목사님은 그거 내줄 사람이 아니야. 누님 저 뒤에 계신데. 그래서 나는 교회 가서 말도 하지 않았어. 근데 그게 뭔가 하면요, 100불만 내면 워싱턴 DC to 탐비코 멕시코 자동차로 타고 한 몇 시간인가 하면 38시간인데, 거기 가서 14일 동안 Operation Mobilization OMS 하는 단기 선교에 로고스라고 하는 배에 올라타서 저녁에는 말씀 공부하고 그 다음날은 노방 전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거예요. 책을 갖다가 그냥 주면 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싱코페이소, 5페이소에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비용이 얼마인가 하면 100불이었기 때문에, 저는 학교 다니면서 제가 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100불이라고 하는 돈이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아, 100불 주고 멕시코 여행을 한번 하는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이해하시죠? 신앙이 없이 그냥 신학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또 멕시코에 간다고 하니까 제가 100불 주고 갔어요. 근데 거기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조지 버라고 하는 분이 우리가 밥 안 먹겠다고 하니까, 이중인격자들, 너네들이 어떻게 그래서 신학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어떻게 너네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느냐? 어떻게 너네들이 선교사가 된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 좀 더 정직하라 하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멕시코 여행 갔다 오면서부터는 제가 음식을요, 제가 탓하지 않았어요. 어떤 음식이든지 지금도 못 먹는 게 있어요. 개고기는 제가 절대 못 먹어요. 어떤 음식이든 제가 못 먹어요. 또 못 먹는 게 있어요. 뱀탕은 제가 못 먹어요.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제가 음식을 가리지를 않아요. 근데 그곳에 가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정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당 책을 25권씩 주면서 25권을 양쪽으로 두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 무거워요. 이걸 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가서 팔으라고 하는 거예요. 5페소씩. 5 싱글 페소. 근데 저는 이 책이 너무너무 무거운데 나는 얼마나 덥습니까? 크리스마스에도 에어컨디션을 틀어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들고 가다가 아 이제 그냥 버려버릴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요 무섭더라고요. 내가 이거 버려버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둘씩 보내요. 둘씩. 그래서 옆에 있는 애한테 야 너 책 안 무겁니? 그러니까 얘도 왜 안 무거워? 너는 안 무거워? 무거워. 이거 버려버릴까? 이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책을 내려놓고 한번 생각해요. 나는 스페니시 말을 진짜 모르니까 하나도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데 이렇게 장터에 갔는데 장터같이 마켓스피리에 갔는데 애들이 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하미요 하미요 이러면서 애들한테 태권도 데모스트레이션을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다고요? 태권도 데모스트레이션을 보였어요. 셀프 디펜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모이잖아요. 근데 제가 책을 다 싱코페이소 저는 그밖에 말 못해. 싱코페이소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책을 그냥 다 사가지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애가 그러더라고. 야, 정, 내 책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또 몇 가지 보여주다가 싱코페이소 하니까 다 팔아 버렸어요. 그때 배로 돌아오는데 저기 건너편에서 여학생 둘이 오는 거예요. 우리 같은 학교 애들이. 그래서 제가 어우 야 니들 책 어디 갔다 줬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했어요. 주기는 뭘 줘 팔았지. 배에서 우리들 보고 이거 팔으라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야 우리 책도 좀 해달라 그래. 제가 졸지에 책을 100분을 팔을 때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해야 돼. 다시 제가 졸지에 책을 100번 팔아대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차이가 뭔지 알아요?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꾀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라고.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I try in my best,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원에 왜 오셨어요? 밥 그냥 공짜로 얻어먹게 해서 오신 것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 안 그래? 그랬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오른쪽 귀를 듣고 왼쪽으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양심에서 내 머리 가운데서 이 말씀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같이 싹이 나고 피어지고 열매가 맺어집니다. 아멘. 다시 묻습니다. 나는 지난날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나는 지난날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습니까? 나는 지난날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아니라고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만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들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사랑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해서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 이웃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세요?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천국은 선한 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잘생긴 것? 저도 옛날에는요 꽤 잘생겼어요. 머리가 꽤 많지 않았어요. 우리 집 사람이 얼마나 저를 좋아했으면 저하고 결혼해달라고 이야기했겠어요. 근데 세월이 말해주더라고. 세월이 주님 앞에 갔을 때는요 여러분 가실 때는 그죠?
하실 때는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아멘.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어떠한 흔적을 가지고 가느냐 이건데, 남들보다 더 많은 조건 가운데, 남들보다 더 많은 확실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 따라하세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교회 직분자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출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거예요. 터키 이스탄불에 가면 성 소피아 사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누가 그 소피아 사원을 점령했느냐에 따라서 교회라고도 부르고 성당이라고도 부르고 사원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거기서 목회하시던 대주교가 계셨어요. 근데 사람이 들어가면 한 3,000명 정도 들어가는 곳이에요. 세계 7개 불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황제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누가? 황제. 황제가. 근데 11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요, 황제는 자기 방에서 나올 때 벌써 시간을 늦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시가 딱 됐는데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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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주교가 예배를 시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 15분 정도 지나면, 지금 준비 찬송하는 것처럼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태양 막 힘차게 감는 것처럼, 그러면 한 번 더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 뒤에서 황제 배어납시오. 한국말이 아닙니다. 저 이거 알아듣기 쉽게 해요. 황제 배어납시오 하면은 앉았던 사람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여기 올 때까지, 자기 자리에 위치할 때까지 모든 사람은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데이 애터 데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대주교가 결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단을 내리는가 하면 이렇게 결단을 내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 황제 폐하의 자리를 없애라. 여러분, 이거 뭐예요? 자기 목숨 내놓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장로님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대주교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분은 이미 죽기로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 당신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내가 기도하지 않고 결정했겠느냐라고 자리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황제 배워납시오 했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겠어요? 김교사님 어디서 예배? 난 틀렸다는 말 안 할 테니까 어디서 예배 드리겠어요? 서서 예배. 저 뒤에 서서 예배. 서서 예배.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보는 거예요. 황제 폐하 납시오는 나오지를 않으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이분은 그 옆에 있는 강에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가 안 돼요? 네. 은혜가 되죠? 네. 된다 그래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재미있죠? 아,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잖아요. 왜? 우리들은요, 개혁의 피가 흘러야 돼요.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되고 우리가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고 하면 우리는 생명을 내놓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멘. 네. 목사의 생각, 목사의 뜻을 갖다가 가미해가지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에 팔이 들어간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것을 선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라고 하는 것을 요즘에 설교라고 하는 단어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 따라하세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 교회를 교회답게 하라. 한 사람의 의지만 있어도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들이 살아온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 한번 읽어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말에 뭐예요?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 어떻게 했다?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갔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제대로 살았다는 말입니까? 살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지난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며 살았는지.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알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알았어. 저는 저에게 있어서 부끄러운 것은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감추려고 해요. 자꾸 감추려고 해요. 누가 우리 집에 방문한다고 하면 우리 집사람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보 이야기 먼저 하고 그랬지. 나한테 이야기하지 지금 이야기하면 어떠냐. 여보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괜찮아 괜찮아. 근데 당신이 괜찮지 나는 안 괜찮다. 이게 누구의 마음이야? 이게 누구의 마음이야? 예? 여자의 마음. 그러니까 남자가 제대로 살려면 여자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돼. 제가 그거 아는데 한 25년 걸렸어요. 사람들은 내가 깨끗하게 했는 거 보지 않고요. 한국 사람들은 조금 주책이 센타더라고요. 묻지도 않고 문을 열어봐요. 묻지도 않고. 여러분 절대 어디 가서 묻지 않고 묻지 문 열어보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의 집이 아니라고 하는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졸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고 제가 설교 2시간, 3시간씩 하는 제가 주책 바가지 목사도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은 똑똑하기 때문에요. 3시간 설교할 거 1시간만 하면 다 알아들어요. 벌써. 설교 제목이 나오고 본문이 나오면 무슨 설교 딴딴딴딴 하고 딱 결정을 내버려요. 제가 캐나다에서 목회할 텐데 캐나다는요. 여름철에는 새벽 4시에 해가 뜹니다. 그게 해가 뜨는 게 또 주책이에요. 또 4시에 뜨면은 이 해가 언제 지는가 하면은 새벽 1시에 져요. 해야지 이렇게. 그런데 한국에서 친구 목사님 오셨는데 뭐라는가 하면 목사님 설교 얼마나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요. 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리 붕괴도 1시간 이상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분이 해 질 때까지 하면 되니까 언제까지? 아 이런데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문집사님이라고 계셨는데 이분이 굉장히 허리가 아픈 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되지. 손을 딱 들면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게 해가 새벽 1시에 지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날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라고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성실하면 성실했겠습니까? 얼마나 죄인이면 얼마나 죄인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천국 가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 와서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안에 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하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의 분노 가운데 지나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일 잔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죠?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뭘 했다 그랬어요? 제사드렸다. 혹시 기쁜 날 좋은 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득죄한 것이 있지는 않는가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몸부림쳤다고 다른 것은 몰라도 내와 내 가정 내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득죄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무언가
잠깐 사이 지나간다 그랬어. 이야기하죠?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한다 그랬어. 저는 사실 몰랐어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생의 삶이 20대에는 20마일로 가고 40대에는 40마일로 가고 60대에는 60마일로 가고 70대에는 70마일로 가고 90대에는 90마일로 간다는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한국말로 뭐예요? 50이 넘어가니까 50이 넘어가니까 인생의 삶도 성숙하지만 쉬워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 아 어른들 말씀이 맞구나 하고 느꼈어요. 여러분 지난날 삶이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 많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랬다 그래? 그래 안 그래? 안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손 든 사람 이름을 하나님한테 가서 일러 바칠 때 제가 따끈따끈 중국에서 온 짬뽕이 아니라 따끈따끈한 소식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중국에서 큰 도시가 아니에요. 중소도시예요. 그 중소도시에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면과 같은 그런 도시예요. 거기 국밥집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근데 국밥집에 내외분이 참 마음이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박원 전도사가 내외같이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침부터 식사해가지고 보통 2시까지 하면 점심 식사가 다 끝나요. 그래 안 그래? 그렇다 그래?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장사를 할 때 2시 넘어가지고 손님이 오면 팔고 손님이 안 오면 안 파는데 안 파는 게 못 파는 거죠. 근데 음식이 남은 것 있으면 배고픈 사람이 와서 밥 한 그릇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똑같이 손님들과 똑같이 식사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요. 여러분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본 게 못 해본 거죠. 그죠? 우리 말은 솔직하게 우리는 그렇게 못 해봤다. 근데 하루는 3시쯤 돼가지고 한 80세 정도 되신 할머니가 이렇게 오시는데 굉장히 행색이 초라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여자 주인한테 와가지고 사장님 중국말로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내가 배가 고픈데 돈은 없습니다. 밥 있으면 한 그릇 주시면 내가 큰 은혜로 알겠습니다. 그랬다고.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근데 그냥 밥 한 그릇 내주는 게 아니고 이분이 테이블을 딱 닦으지만 의자까지 딱 중상 사실 그렇게 닦지 않아요. 조금 우리 한국 사람보다는 조금 깨끗하지 못한 편이에요. 딱 닦으면 앉으시라고 밥을 딱 국을 마침 국이 남아있겠습니다. 밥을 다 하면서 맛있게 많이 드세요. 부족하면 더 드릴게요. 밥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밥을 잘 얻어먹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갔는데 주인도 잊어버렸고 이 할머니도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연락이 전혀 없어요. 근데 2년 3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편지가 하나 날라왔는데 편지에는 우리 한국말로 말하면 수표가 하나 들어있는 자기야 수표하고 그 사람 상호하고 주인의 이름이 적혀있더래요. 근데 한국 돈으로 쉽게 말하면 돈이 약 한 3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억이라는 돈을 아주 우습게 아시네. 3억 5천만 원. 그렇게 카도 이 사람이 이게 웬일인가 본데 거기가 편지가 써있는 거예요. 현지 내용인지 뭔가면 우리 어머니가 고향이 지금 이 식당 있는 그곳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고장에 그 고향에 가보기 위해서 가셨다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옆에 사람한테 이야기하니까 저 식당에 가면 밥을 준다고 그래서 가서 밥을 얻어먹었는데 이분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 고마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해주면서 이 돈은 꼭 그 식당에 갖다 줘라. 장사도 시원찮은데 이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 그러면서 한국 돈으로 따져가지고 3억 5천만 원을 주었다고. 지금 인터넷을 달구고 있는 소식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있는 사람은 우리가 우대하고 없는 사람은 천대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고 한다면 누가 나를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은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인생. 아멘? 내가 보여주는 것 보고 사람이 나를 평가하지 않냐고, 내가 감추고 싶은 것 보고 안 좋은 나의 기억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데 그 평가는 영원히 평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이 평생이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다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젊은 날은 그나마 그런데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아까 말씀드렸죠? 정신없이 빠르게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가 하면 화살을 땡겨가지고 쏘는 것처럼 빨리 지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22년 6개월 전에 샬롯에 와서 베델 교회를 창립했습니다. 창립할 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립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창립 목사도 없고 창립 교인들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창립 교인이 아무도 없어. 우리 애들, 우리 가족밖에 없어. 그러고 난 다음에요. 22년 전에 빌리브레헴 목사님 크루세이드가 샬롯에서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영어 할 줄 아는 목사님들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저보고 통역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빌리그레 목사님 만나가지고 참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그분이 딱 한마디 이야기했어요. 단상에서는 하나님 자랑, 복음 외에 딴 말씀 전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무엇이 문제입니까? 목사님들의 말지주가 부족해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하기 때문에 교인들이 상처를 받고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지탄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회자를 걱정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혹시 미친다 할지라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근면하게 살았는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바르게 살라고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근면하면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것보다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내 교회는 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포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수평이동이다. 수평이동. 이 교회에서 이 교회는 남의 교회 훔쳐다 놓고 죄송합니다. 훔쳐다 놓고 교회 부흥됐다고 뻥튀기 한다 이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우리는 다시 만나는지 알 수 없어요. 목사님 무슨 소중한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아까 다시 집회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해놓고 그건 아니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돼. 잘 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바르게 살았더라. 그러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은 얼마인가 라고 10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연수는 다 같이 몇 년이요?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하니 우리 애가 날아가니라.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이 마침하게 읽으신 분들, 성숙하신 분들, 저보고 왜 나의 이야기하냐고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연수가 몇이라고 그랬어요? 70 넘은 사람들 손들으라고 제가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나이는 여러분이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모르시는 분 손들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오래 사시면 자기 나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손들면 220 이렇게 있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이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건강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니 USA 1000 이정부 씨 120살 살겠다고 80에 120번 팔굽히게 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를 잘하면 80이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 80이라고 하는 나이, 70이라고 하는 나이는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나이가 아니라고 그러면 뭐예요? 70이라고 하는 나이, 80이라고 하는 나이에 소위 이야기하는 너 언제 철들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원히 철 못 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나이가 80이라고 하면요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 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우리는 좋은 DNA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DNA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 때문에 DNA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DNA는 적어도 의학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3 generation, 4 generation 전에 형성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신앙인으로 살아왔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3대, 4대 제너레이션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70이다, 내가 80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감사할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누구예요? 부모님.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구겠어요? 나. 예? 누가 그렇게? 배우자. 저는 배우자들한테 인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부인이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좋은 것 갖다 주고 좋은 음식 주고 저는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건 짜장면 좋아해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죠? 짜장면 좋아해요. 순대국 좋아해요. 설렁탕 같은 거 좋아해요. 근데 이야기하는 짜장면은 몸에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을 거라 뭘 말거나 잘 먹고 죽은 귀신은 그래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집사람 그래 여보 그거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70살 살고 80을 살았다고 한다면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이 배우자 같으면 땡큐 하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왜 손 안 잡아요? 아니 장사님 잡으세요 안 잡으세요? 잡으세요. 뭐라 그래? 부끄럽다 안 잡는다. 그만한 거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아멘. 나 같은 사람하고 살 우리 사람이 저같이 지금 머리가 빗겨지고 배가 나올지 몰랐죠 옛날에. 그래도 살아주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아, 예.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70이다 80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뺏었다는 말이에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배우자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할 사람 중에 누구? 내 자녀들. 야 경상도 말은 나가 뒤져라. 자녀들이 얼마나 속상하면 부모님 나가 죽으라 그러겠어요. 너 그렇게 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오래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가 하면 자녀들이 좀 마음에 맞지 않아도 잉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너 때문에 산다. 엘리야 할아버지가 너 때문에 웃는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70년, 8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결코 작은 세월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80이라고 하고 여러분이 70이라 할지라도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지난 날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기쁘고 감사한 날은 잘 생각나지 않아. 슬펐던 것만 생각나. 그래 안 그래? 지금 고개라도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세요. 여기는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어느 교회라고 절대 이야기하지 못해.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제가 둘째 날에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지금 자리를 좀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분이 뭐 무슨 병이라서 이것이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옆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바깥이 하나님께 감사 감사 이러면 좋은데 말할 때마다 옆으로 이렇게 하니까 멋있게 하더라고요. 사랑 여러분, 인생의 삶은 다 똑같아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기도 제목 안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 다 똑같아. 도토리 키재기야. 근데도 어떻게 우리가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기고 견디는 거예요. 아, 네. 저 사람이 나와 함께 이렇게 30년 동안, 40년 동안, 50년 동안 살아온 것이 너무나 고맙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뭐라 그랬어요? 수고와 슬픔 뿐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Vanity of vanity of vanity. All is the vanity.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불같은 시험 만나면 이게 확 타버리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만 남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참석하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오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는 뭐에 철이 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속히 날아가는 이 세월, 시간 잡아먹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종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남은 날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11절 12절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대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고 사시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욥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자기 생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의 숫자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원했다고 하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주의 노여움이 어떤가를 깨닫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고 사시나요? 라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노의 단을 집어던진다고 한다면, 파멸을 집어던진다고 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성을 보라. 아브라함 저 성에 가보라. 네가 의인 50명을 찾는다고 한다면 네가 찾은 의인 50명으로 말미암아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생각할 때도 아무리 봐도 50명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50명에서 5명이 부족한 45명을 찾으면 어떨까요? 좀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으로 물어보는데, 그러나 혹시나 박시나 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지금 감면해 줄까 싶으면 하나님을 네가 의인 45명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네가 찾은 의인 45명으로 인하여 내가 멸하지 않겠다. 땡 이러구나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묻는 거예요. 노여워하지 마소서. 내가 만약에 40명을 찾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알아요. 40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40명을 찾으면 내가 40명으로 인하여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여 노여워하지 마소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30명을 찾으면 어떡하겠습니까? 30명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20명을 찾으면, 10명을 찾으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성 고모라가 멸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저 허물어 보여 이러지 않았다고요. 존재할 값어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멸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목사지만 장로지만 권사지만 집사지만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인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살만한 값어치가 있는 삶만이 진정한 삶이라고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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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 제일 하면서 여기 가서 이야기 저기 가서 저 이야기 하는 사람은 살만한 값어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요 쉽게 쉽게 하고 그냥 가도 돼요. 어차피 내일 아침 7시 비행기 타고 갈 거니까. 그러나 이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소중해. 하나님 말씀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가슴속에 꼭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12절 상관절에 보니까 우리 남은 날의 계수함을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이 뭐예요? 성경은 이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연수가 얼마라고요? 70이라고. 강건하면 얼마라고? 80이라고. 근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알기는 다 잘하니까. 이 세상에 올 때는요. 나이 수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왔을 때는 우리가 나이 수가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배님 하는 거예요. 아우님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국에 가니까 고속도로에 딱 타니까 그러더라고.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일찍 갔다. 어떤 사람이 그냥 이거 생수가 얼마나 좋아요. 이러다가 한 잔 더 하러 가자 그러다가 교통상황에서 죽으니까 가진 게 완전 쑥대밭이 되더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원에 왔다가 집에 가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건강한 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오늘 집을 떠나는 우리 자녀들이 저녁에 집에 들어와야지 엄마 아빠가 보통 엄마 아빠가 마음을 놓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감사했어요? 그건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우리 교회 어떤 애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빠 교통사고 났어요. 그러니까 어 그래 차는 아 이게 이게 애한테 막 상처가 된 거야. 아빠 맞아요? 내가 어떻게 됐냐고 내 건강을 먼저 물어보지는 않았고 말해 자동차는 어떻게 됐냐고. 제가 누님이 옆에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1973년도입니다. 12월 24일 날 제가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학생회 그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제가 사회를 봤는데 자전거를 이렇게 아버지가 그 전전날 어디 갔다 오시다 직장 갔다 오시다가 이거를 하셔가지고
납동강의 다리에서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행선으로 가는데 아버지가 상행선으로 간 거예요. 다리 밑에서 떨어졌어요. 이건 집안 일이지만 지금은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장로님이시니까. 떨어져가지고 자전거를 잊어버리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삼천리 자전거를 새 자전거를 샀는데 저희 집에서 교회가 꽤 멀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자전거 좀 타고 가자니까 아버지가 안 돼 안 돼 새 자전거라서 안 돼 그랬어. 아버지 자전거 잊어버린 거 나 때문에 잊어버린 거 아니잖아요. 좀 타고 가자고. 근데 자전거를 타고 교회 갔는데 아 자전거를 누가 훔쳐간 거예요. 저는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집에서 쫓겨났어요. 아버지가 자전거 찾아오다가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요. 저는 그때 야경꾼이 있는 걸 처음 알았어요. 야경꾼이요? 이렇게 합니다. 제가 안에 건 안 봅니다. 이러고 이제 다니는 거예요. 이러고. 그럼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어디 가면 저는 그 남의 집 담벼락 밑에 딱 숨어 있는 거야. 이렇게 숨어 있어. 아 도둑놈이 이러는구나 이렇게. 지나가고 지나가고.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알아요? 그때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낙동강 물이 빠질 수도 있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주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삶 속에 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 생각나더라. 그리고 우리는 미국 간다고 그랬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 미국 가면 주의 종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라고요? 우리는 평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성경대로 그대로 하면 70 건강하면 80이라고 했어요. 그 80에서 자기 나이 빼면 앞으로 남아있는 3이 나옵니다. 그래 안 그래?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부분 그래 안 그래 권사님? 그렇죠? 그러면 내 삶이 앞으로 7년 남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73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변화돼서 뭐 하겠어요? 그냥 이대로 살랍니다 하겠어요? 73년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돼? 남은 세상만, 남은 세월만이라도 정직하고 바르게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내가 가르쳐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라하지 않는다고. 보여주는 대로 따라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내 남은 세월 지혜로운 마음을 갖고 살게 하소서. 지혜로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이 지혜롭다고 하는 말이 뭔가 하면요. 머리가 반짝반짝 잘 돌아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반짝반짝 잘 돌아가는 거 하면 제가 머리가 나쁜 머리 아닙니다. 집사님하고 저하고 괜히 머리가 빠졌겠어요? 괜히 머리가 하얘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왜?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남은 세월만을 이 시간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간 토막을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몰라.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샬롯을 생각하면 김정일 목사를 생각해. 유제들을 생각하면 저는 박훈 전도사님 생각해. 뉴욕을 생각하면 저는 양무식 장로님을 생각해요. 제가 필라델피아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좋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자주 만나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어디 가면 다 만납니까? 천국 가면 다 만납니다. 좋은 소식을 주고받으며 하나님 내가 I was born again at that time 내가 하나님 아버지 헌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즐거운 소식들이 전달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